Hi guys, this is Laura from California.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회화 필수 패턴 자동 암기 책으로 패턴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day 22, okay, day 22, page 56. Please open up to page 56, 56쪽을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요, I'll have라는 패턴이에요. I'll은 뭐의 줄임표현이죠? I will의 줄임표현이죠. 그죠? So I will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전혀 무관하지만 우리 구어체에서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줄이죠. 뭐 갑분싸 막 이런 표현들 요즘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줄이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I'll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I'll have. 나는 무언가를 가질 것이다. 직역하면. 그죠? 근데요. 요거는요. 나는 그것으로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질 것이다. 즉, Can I have와 동일하게 무언가를 주문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I'll have a caramel macchiato. 뭔가 약간 주문을 할 때에도요, I will have 무엇이라는 패턴을 쓰기도 하는데요. Can I have 보다는 조금 덜 polite 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갈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 그걸로 갈게요. So, can I have는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면 이것도 주문할 때 충분히 쓰실 수 있지만 덜 공손하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주문을 할 때 이 표현 또한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I will have가 꼭 미래 시제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로 먹을 것이다, 나는 이걸로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I will을 그냥 써도 꼭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가 아닌 이걸로 갈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패턴 공부하시면 더욱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number one speaking practice 한번 보도록 할게요. I'll have two eggs, over easy, not too runny. And a side of sausages.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미국 문화죠, 여러분. 미국 All American Breakfast. 자, American Breakfast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ast. 두 번째, eggs. 그게 뭐 sunny side up 이런 식으로 뭐 over easy, scrambled 이런 여러 가지의 뭐 boiled eggs. 여러 가지의 계란 형태가 있겠고요. 세 번째, sausages. 그죠? 소시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bacon. 뭐, 팬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침에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먹죠. 그래서 미국 문화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I will have. 오케이, 뭐 여기서는 이제 뭐 breakfast를 먹으러 레스토랑에 간 것 같아요. I'll have two eggs. 자, egg 두 개이네요. Eggs. 이렇게 요게 조금 발음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I'll have two eggs over easy. 자, over easy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over easy는요. 이제 노른자를 터트리지 않고 이제 양쪽을 다 굽는 거를 말하는데요. 근데 완벽하게 노른자를 익히는 게 아니라 살짝 흐르는 정도. 오케이, 이거를 runny라고 해요. runny는요. runny nose 하면 콧물이 흐르는 거죠. yolk는 노른자를 의미하고요. runny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숙, 조금 흐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른자를 너무 많이 익혀주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또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not too runny. 근데 나는 너무 노른자를 안 익히는 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나요? Okay? So, over easy 자체가 반숙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And a side of sausages. A side of sausages. Okay? 자, a side 무슨 뜻일까요? side 옆에 소세지도 같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죠? And a side of sausages.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옆에 사이드에 소세지도 함께 주세요. 근데 여러분 소세지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sausage. sausage. 복수죠? sausages. 근데요, on the side라는 표현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따로 뭐 국물을 따로 주세요. 소스를 따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on the side, 뭐 sauce on the side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클을 햄버거에 넣는 건 싫고 따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pickles on the sid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렇다면 같이 쉐도잉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ll have two eggs over easy, not too runny. And a side of sausages. 아, 조금 어렵네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자, 저는요, over easy까지, 오케이, over easy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ll have two eggs over easy. Not too runny and side of sausages. 자, 이번에도 쭉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I'll have two eggs over easy, not too runny, and a side of sausages. 잘하셨어요. 자, 이 넘버 원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께서 여기서는 미국의 문화를 조금 체험하시고 뭔가 약간 scrambled eggs, over easy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습득하는 거를 조금 더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ber two, I'll have the usual. I'll have the usual. 자, 요거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할게요. usual 무슨 뜻인가요? 평상시대로. 그죠? 오케이? 뭐 전혀 다를 것 없이 보통 평상시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as usual이라는 표현도 있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평사치처럼. 오케이? So I'm happy as usual. 이러면 뭐예요? 난 언제나 그랬듯이 평상시처럼 항상 행복하다. I'm studying English as usual. 너뭐 해? 나 항상 그랬듯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I'll have the usual. 평상시대로 늘 먹던 걸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regular customer이 regular customer은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 I'll have the usual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우리도 뭐늘뭐 제가 뭐 사는 걸로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So I'll have the usual. 친구랑 같이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너뭐 마실 거야? 내가 항상 vanilla latte를 먹었다면 친구가 그걸 알고 있다면 I'll have the usual.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Shadowing 연습해 볼게요. I'll have the usual. 자, 여기서 you가 모음이기 때문에 관사 the가 아닌 the 사운드가 나야 되죠? TH 발음 정확하게 the. I'll have the usual. usual. 자, u 사운드가 나야 돼요. 오케이? 따라해 볼까요? I'll have the usual. I'll have the usual. I'll have the usual. 잘하셨어요. Number three,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Same 앞에는 관사 the가 항상 붙는다. Same과 the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자, 친구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친구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시켰네요. 뭐 친구가 Can I have a steak? 이랬는데 How about you? 웨이터리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 I'll have the same. 저도 똑같이 주세요. 저도 똑같은 걸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따라해 볼게요.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TH 발음 정확하게 I'll have the same. 좋아, 이번에는요 함께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먹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녀가 먹는 걸로 할게요. 자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지금 무엇이나 했어요. She's having이 나와 있어요. 그쵸? 오케이, 자 무엇으로 시작해요? I will have, I'll have. 오케이, 자. 보니까 저 여성분이 먹는 게 맛있어 보여요. 저분이 먹고 있는 저걸로 주세요. 이런 거죠. I'll have 여기는요 무엇이 등장을 해야 돼요. Okay? I'll have what she's having. Okay? 자 여기서는요 I'll have 그녀 파스타를 먹고 있다면 I'll have the pasta she's having.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I'll have pizza
She's having.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what으로 대체할게요. I'll have what she's having. I'll have what she's having. 지금 그녀가 먹고 있는 것을 저는 시키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따라해 볼게요. I'll have. Okay. I'll have what she's having. Oh, I'll have what she's having. I'll have what she's having. 잘하셨어요. What she's having. Number okay, two. 좀 더 할게요. 자, 좀 더 달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즈를 막 뿌려주는데 아 조금만 더 주세요. 치즈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시작해요? 무엇이 나와 있나요? More이 나와 있죠. Okay. I will have 뒤에 more만 붙여주면 됩니다. I'll have more. I'll have more.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치즈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하나 더가 아닐 수가 있겠죠. 좀 더 뿌려주세요. I'll have mo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I'll have one more bottle 이러면 뭐예요? 뭐 bottle 하나 더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맥주, bottle of beer이 될 수도 있고요. I'll have one more 이러면 뭐예요? 하나 더 주세요. 그렇죠? I'll have one more 하나 더 주세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쉐도잉 연습해 볼게요. I'll have more. I'll have more. Oh, I'll have more. 잘하셨어요. Next one. 테킬라 한 잔 할게요. 테킬라. 자, 영어로는요. 테킬라. 자, 발음이 조금 달라요. 테킬라. 테킬라는 약간 Mexico. It's the shot from Mexico, right?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주잔처럼 이렇게 작은 잔에 나오는 것들을 shot이라고 하죠. Okay? Wine은 glass of wine이라고 하고요. Beer은 대부분 bottle of beer 또는 can of beer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tequila는 하나의 shot. 굉장히 작은 소주잔에 이제 따라서 마시는 거를 tequila, 되게 strong한 from Mexico, I'm not sure. But anyways, okay, so 이런 거를 tequila, 근데 이것을 한 잔이 아니라 shot이라고 하죠. Okay, so 여기서 tequila 한 잔 주세요, okay, 한 잔 할게요. 똑같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I'll have, okay, 한 잔인데요, sho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A shot of 무엇이죠? Okay, I'll have a shot of tequil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tequila 한 잔 주세요. I'll have a shot of tequila. 따라해 볼게요. I'll have a shot of tequila. I'll have a shot of tequila. I'll have a shot of tequila.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퀴즈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로 할게요.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I'll have 한 잔일까요? 한 잔이 될 수 있겠고 한 bottle 또는 한 can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사 A만 붙여주세요. I'll have a beer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ll have a beer. I'll have a beer. One more time. Oh, I'll have a beer. 잘하셨어요. 연어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동일해요. 쉬운데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L 때문에 salmon, salmon 이렇게 발음하시는데요. L이 무음이에요. salmon. salmon. 요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salmon. Okay? 자, 여기서는요. 관사 the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브레스트 드실래요? 샘은 드실래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연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그 연어로 갈게요. 이기 때문에 I'll have 관사 the 붙여서 뒤에 샘은 붙여줍니다. I'll have the salmon. 따라해볼까요? I'll have the salmon. I'll have the salmon. I'll have the salmon.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자, next one, last one, 3번으로 할게요. 자, 콤보, 그쵸? Combo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Can I have a combo number three? 이거랑 동일하겠죠? Okay. 자, 콤보도 하나일 것 같네요. 그럼 관사 A 붙여줘야 되겠죠? I'll have a number three. I'll have a number thre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I'll have a number three. 번데기 발음. I'll have a number three. I'll have a number thre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요, I'll have라는 패턴 함께 보았는데요. Can I have 무엇보다는 덜 공손하지만 주문을 할 때 원어민들이 동일하게 너무나 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I'll have, I'll get 이라는 표현, have도 되고요. I'll get 이라는 표현도 정말 동일하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I will 또는 I'm gonna 라는 표현까지도 너무나 동일하게 잘 쓰입니다. I'll have도 괜찮고요. I'm gonna have, I'm gonna get 이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잘 쓰인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right guys, thanks for listen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Goodbye!